좋아요랑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리아 50회를 찍으러 왔습니다. 언니는 두바이에서 만났어요. 근데 한국 와서도 한국 올 때마다 계속 같이 뛰어요. 안녕하세요. 두바이에 사는 하유경입니다. 오늘 화이팅! 화이팅! 여기는 아직도 벚꽃이 다 피어져 있어요. 선생님, 구독자인데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는 2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동두천이에요. 그래서 셔틀버스 잠시를 타고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출발하려면 1시 출발이니까 30분도 안 남았어요. 출발 10분 전 스트레칭을 한대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는 발목 테이핑, 언니는 무릎 테이핑을 했어요. 이제 준비 끝! 근데 그래도 벌써 2km 넘었어요. 저번 트레인 러닝보다 훨씬 코스 좋다. 우리 500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아직 반밖에 안 오는 것 같은데. 화이팅! 화이팅! 이거는 즐기면서 뛰는 거야. 아니면 코스를 볼 수가 없잖아. 바닥이 이게 좁아서 조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보세요. 유튜브 구독자예요? 네. 화이팅. 먼저 보세요. 조심히 먼저 하세요. 더위에 지쳤습니다. 코리아 50의 장점은 코스는 너무 좋은데 너무 늦게 시작해요. 1시. 그래서 햇빛 때문에 드디어 CP 소리가 들립니다. 첫 CP인데 마지막 CP일지도 모르니까 먹자. 바나나.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이용료도 채웠습니다. 이제 5km 남았으니까 빨리죠. 가볼게요. 이제 돌밭입니다. 3km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계속 끝이 없어요. 이제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요. 그나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행이에요. 동두천 운동장이에요. 이제 1km 정도 남았습니다. 1km도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 안녕! 종합운동장 같아요. 그치? 응원 소리예요 저거. 메달 받아라. 갑자기 다리 말고 팔이 아파요. 물품을 받았습니다. 메달 받으러 가자 이제. 생각보다
생각보다 메달도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근데 대회 이름이 코리아 50K예요. 제가 50K를 뛴 게 아니고 10K로만 뛰었어요. 그래도 메달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예쁘죠. 끝나고 밥을 줬어요.